안녕하세요. 해산물이할 꿈 백대표입니다. 자, 요새 연일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어요. 요럴 때에는 또 자연산 화로회가 땡기죠. 자연산 화로회, 제철 맞은 자연산 화로회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제철 맞은 저렴한 자연산 화로회를 좀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려 합니다. 자, 그럼 저와 같이 가보시죠. 자, 이렇게 열심히 달려와서 드디어 대명왕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구경해 보시죠. 자, 처음으로 보이는 게 꽃게였습니다. 이 녀석들은 전부 암꽃게인데요. 평균가 키로당 4만원이나 하네요. 조금 가격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꽃게들이 동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획량이 확 줄어서 가격이 많이 오르는 시기라고 하네요. 이쪽에는 붕장어도 보이네요. 인천 강화도 쪽에서 많이 잡히는 대표 어종 중에 하나죠. 뭐 여름에 맛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년 내내 맛있는 녀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녀석들은 구이로 많이 드시고 두께가 엄지손가락 되는 녀석들을 붕장어 회로 많이 먹죠. 새꼬시로 많이 먹기 때문에 고소한 맛이 일품이고요. 약간의 기름짐도 느낄 수 있어서 언제나 강추드릴 수 있는 녀석입니다. 위쪽에는 낙지도 보이네요. 낙지 또한 지금이 제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면을 하기 위해서 몸속에 영양분을 많이 비축해놓는 시기라서 영양적으로 아주 좋은 시기죠. 자연산 대하는 얼마씩이에요? 키로 6만원? 비싸진 않구나. 자연산 대하가 키로당 6만원입니다. 이제 끝물이죠?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활주꾸미가 키로당 2만원. 활주꾸미가 키로당 2만원인데 이것 또한 가격대가 좋아 보여요. 지금 쭈꾸미는 야들야들한 맛으로 먹는 거죠. 복섬인지 한복 새끼인지 모를 녀석들도 한가득 있고요. 우럭, 농어, 삼세기가 섞여있는 이런 소코리도 있었습니다. 위쪽에는 손질을 기다리고 있는 노란각시 서대도 눈에 띄는데요. 생긴 거는 큰 굼벵이같이 생겼는데 맛은 좋은 녀석입니다. 가성비적으로도 좋고요. 아니, 그 보건은 횟감은 안 되는 건가요? 살아있는 건 횟감으로 해요. 지금 살아있는 거는 아. 죽은 거는 횟감 절대 안 하고요. 살아있는 걸로 횟감을 해요. 살아있는 건 얼마씩 해요? 보건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한국, 청도, 까치고, 밀고 여러 가지인데 한국이 1등이에요. 한국이 1등? 제일 비싼 거. 얼마일까? 이 노란 색깔, 이게 한국이 12만원이에요. 키로에 10만원? 네, 그거 아시죠? 그리고 그, 예. 이게 참복이에요, 참복. 예,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무지개 빛나는 거 있어요. 호랑지가 그게 까치고. 지금은 이런 것만 잡혀요. 참복은 횟감이 키로당 얼마예요? 10만원. 참복도 비싸구나. 네. 복 중에 제일 맛있다는 황복이 키로당 10만원에서 12만원, 참복이 10만원이나 하네요. 황복은 이해가 되는데 참복은 키로당 10만원이면 너무 비싸 보입니다. 동해 쪽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어획량이 틀려서겠죠? 자, 이 녀석들은 물메기가 아니라 곰치입니다. 동해 쪽에서는 곰치국이 아주 유명하죠. 원래 서해 쪽에서는 물메기가 많이 잡히는데 이곳에는 곰치가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아무래도 곰치도 북상을 하는 게 지구 온난화, 해수온 상승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야, 이쪽에는 낙지가 3마리 25,000원. 3마리 2만원. 낙지가 제철인데. 낙지가 제철인데. 옆 점포에는 삼세기가 보입니다. 삼시기는 겨울에 산란을 해요. 그런 이유로 탕을 끓일 거면은 겨울이 가장 맛있다고 볼 수 있고 회로 먹기에는 가을이 가장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렇게 작은 녀석들은 뭐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말지치가 여기서도 잡히네. 그러면 자연산 우럭 이거는 얼마씩 해요? 키로 3만원. 자연산 우럭도 지금 한참 맛있을 때입니다. 지금 한참 제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쭈꾸미가 많이 있네 오늘. 반원리 꼴뚜기도 지금 한창 제철이에요. 무늬가 진짜 살아있네. 강화 뻘납지 2마리 만원, 5마리 2만원. 여긴 낙지를 많이 파네. 처음에 보여드렸던 낙지는 1년이 넘은 낙지고요. 이렇게 잘 자란 녀석들은 올해 태어난 녀석들이죠. 낙지 탕탕이를 하실 거면 이렇게 작은 녀석들을 선택하는 게 맞겠죠. 어머니, 간재미는 얼마씩이에요? 키로 2만원. 자, 간재미 같은 경우는 남해하고 서해하고 제철이 틀려요. 남해가 조금 더 빠릅니다. 남해는 지금부터 제철이라고 할 수 있고 서해 쪽은 조금 더 있다가 한 1월, 2월 그때쯤이 제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가보시죠.
돌가자미 있네, 돌가자미. 돌가자미들이 알을 다 뱉다. 망둥어. 키로 만. 망둥어는 저게 풀망둥인데, 가성비적으로 아주 좋아요. 키로 10,000원? 저게 탱글거리는 게 진짜 식감이 아주 좋아요. 맛있습니다. 가성비적으로도 아주 맛있고, 지금 또 맛있을 때예요. 오시면 망둥어 한 번씩 드셔보시는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숭어 있다, 숭어. 언니, 숭어는 얼마씩 파세요? 키로 20,000원. 참숭어도 지금부터 완전 제철이에요. 참숭어 같은 경우는 본명이 가숭어죠? 개숭어라고 부르는 그냥 일반 숭어는 조금 더 제철이 좀 늦고요. 지금부터 이제 산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숭어는 지금부터 아주 살집이 좋고 기름이 찰 때입니다. 맛있어요. 키로당 20,000원이면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이고요. 야, 숭어 새끼를 이렇게 잡아다 놨네. 이런 건 좀 잡지 말지. 많은 광어들 사이에 용서대가 한 마리 들어있네요. 서대 중에서는 가장 크게 자라는 녀석이 이 용서대인데요. 3월부터 5월까지 산란기로 이 녀석 역시 지금부터 회로 먹기에 적당한 시기입니다. 수분감은 조금 있는데 탱글거리는 식감은 아주 좋아요. 이 녀석은 키로당 25,000원이었습니다. 언니, 광어 큰 거는 얼마씩 파세요? 광어. 키로 3만원. 광어도 맛있을 때긴 한데. 여긴 다 10,000원이네. 10,000원. 갯가재가 있다. 갯가재도 봄에 산란을 해요. 봄에 산란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에너지를 축적할 때입니다. 그래서 많이 잡히는 시기이기도 하면서 맛이 들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예요. 갯가재도 뭐 별미로 맛있죠. 야, 노란가오리 있다. 노란가오리가 간재미 사이에 한 마리 있네. 노란가오리는 간이 정말 맛있죠. 제가 예전에 10kg짜리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간이 그냥 크리미한 게 기름기가 엄청 많습니다. 어머니, 서대는 얼마씩 파세요? 서대가 키로에 3만원씩인데요. 2만원씩 드릴게요. 2만원. 저 간재미예요? 네. 간재미 얼마씩이에요? 간재미 15,000원. 키로 15,000원. 저 큰 우럭은 얼만데요? 우럭 25,000원. 25,000원. 네. 아. 많이 있어요. 저 뒤에. 네. 이런 거만 빼주면 될 거 아니야. 네. 이따가 나 이렇게 촬영 좀만 하고 다시 올게요. 육신 같아서는 이거 곰치 한 마리 먹고 싶은데 곰치가 탐이 나긴 하다. 곰치랑 물메기의 틀린 점은 물메기는 이렇게 지느러미가 쭉 연결이 돼 있어요. 꼬리 지느러미까지. 그리고 곰치는 꼬리 끝에 하얀 줄이 하나 있고요. 그걸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곰치가 덩치가 조금 더 크고요. 물메기는 미거지, 곰치, 물메기 중에서 물메기가 사이즈가 제일 작습니다. 맛은 거기서 비슷해요. 지노래미 금어기인데, 지노래미는 지금 금어기예요. 근데 왜 판매를 하냐면 그 어획량의 10% 이하는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문적으로 지노래미만 팔면은 판매를 하면 안 되죠. 그건 불법이고, 어획량의 10% 이하만 잡히는 걸 판매를 해도 무방하다고 하네요. 우리 신랑이 잡은 참소라 피풀고등이죠. 피풀고등 3kg 25,000원. 가격 괜찮은 것 같네요. 대하. 맞다, 이거 깔도 안 변했네. 얜 키로에 얼마예요? 5만원. 좋다. 생새우가 살아서 꼼틀꼼틀하네. 좋다. 언니, 나 이거 한 마리만 먹어봐도 될까요? 야, 요거 기름장에 그냥 찍어 먹어도 되게 맛있겠는데? 생선 드세요. 되게 고소하다. 아, 자연산. 얘는 키로당 얼마씩이에요? 네. 아우.
역시 자연산이 비싸네. 자, 이렇게 한 바퀴 둘러봤고요. 아까 섬 찍어놓은 점포로 다시 돌아와서 자연산 우럭과 용서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우럭 제일 큰 놈으로 한 마리 골라봐 주세요. 어디? 야. 조금 안 되네. 그래요. 그거 주시고. 네, 뭐 하실 거야? 해 먹어야지 뭘 뭐야. 네. 서대도 한 마리 주세요. 작은 서대는 작은 놈으로. 그 정도면 되겠지 않을까? 예. 그건 얼마예요? 이거는 15,000원. 15,000원 드려. 자, 이렇게 자연산 우럭 1kg에서 살짝 빠지는 녀석을 키로당 25,000원에 해가지고 2만원에 샀어요. 그리고 서대는 한 마리 15,000원에 구매를 해서 35,000원에 이렇게 푸짐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바닷가 가서 한번 맛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I've been dreaming all night, bringing me some inspiration. Never meant to love no one, but baby, I saw you for a second and I'm happy that you came my way. Don't wanna waste no time without you ever brightening up my days. Never meant to fall so hard. 자, 이렇게 대명항에서 자연산 우럭과 서대를 떠와봤습니다. 요거 맛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기 맛이 어떤지 또 추천은 해볼만 한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서대부터 한번 가볼게요. 서대는 원래 회장님이 드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초이스를 한 건데, 일단 식감은 제가 알기로는 저는 예전에도 먹어봤지만 제가 알기로는 수분감이 좀 있습니다. 수분감이 좀 있고 조금 약간의 물컹거림도 있을 건데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12월에 요 서대의 맛은 어떨지. 확실히 수분감은 있네요. 수분감은 있고 탱글탱글한데요. 그죠? 감칠맛은 조금 빠지는 듯 합니다. 그렇게 막 심하게 빠지는 건 아니고, 아, 조금의 감칠맛은 조금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이 약간 듭니다. 얘는 좀 메인으로 하기에는 조금 딸립니다. 지금 상당히 1년 중에서 살이 찰지고 감칠맛이 돌 때기는 하지만 메인으로 놓기에는 조금 빠지고, 부수적인 옆에 이제 모듬에 중에서 한 마리 정도 맛을 볼 정도? 이 정도로는 나쁘지 않은 식감을 가지고 있어요. 맛도 크게 막 떨어진다, 맛없어 이거 아니에요. 맛은 있는데, 우와, 이 정도는 아니라 이거죠. 자, 이제 우럭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연산 우럭, 지금부터가 한창 제철일 때입니다. 아유, 탱글탱글합니다. 탱글탱글해요. 어때요? 임원항에서 먹었던 누르시블락보다는 못하다고 하네요. 근데 상당히 꼬들꼬들하고 탱글탱글해요. 맛있어. 맛있네. 맛있어. 그 누르시볼락보다는 못하긴 한데. 근데 괜찮은데? 되게 좋은데 나는? 자, 우럭도 상당히 고소한 맛도 나고 감칠맛도 나요. 아, 이거는? 부위마다 틀린 맛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식감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확실히 그거 느껴지나. 어떤 생선이든 간에 등살 부위는 조금 맛이 부족해요. 그게 사실이고, 뱃살과 중뱃살 정도 되는 부위는, 이게 뱃살이에요.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뱃살. 뱃살하고는 확실히
그쪽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뱃살 하나 찾아야지. 여기 있다. 이거 뱃살입니다. 뱃살 여러분, 뱃살은 먹으면은 짠. 오독오독합니다. 오독오독. 아, 뱃살은 진짜 양보할 수가 없는 부위예요. 이렇게 또 1kg 남짓하는 녀석들은 뱃살이 또 조금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횟집이 아닌 이런 수산시장에서 뜨면 조금 막회처럼 썰다 보니까 뱃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부위라서 남들한테는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양보하세요. 뱃살은 진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생선이 맛있는 것 같아. 더군다나 제철까지 맞은 이 녀석 우럭 조피불락한테는 정말 조피불락의 뱃살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서대와 조피불락 우럭, 자연산 우럭과 자연산 서대,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뭐 눌러야 되는지 아시죠? 자, 그럼 다음 영상까지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